이 커리큘럼을 제가 제작하게 된 이유가 우리 사회생활을 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가정을 꾸리다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아빠 나뭐좀 사게 돈좀줘 이러다 보면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미리 경제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은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자녀들을 위한 경제교육 그 보드게임에는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캐시플로우라는 게임과 모노폴리, 그리고 부루마블 잼트레이드라는 게임입니다. 캐시플로우라는 게임은 뭐냐면요, 제가 감명 깊게 본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요. 그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만든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총세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5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이 금융 교육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키즈 버전이 하나가 있고요. 간단한 금융 개념을 이용해서 게임을 할수 있는 101 버전. 그리고 202 버전에는 주식, 옵션, 부동산, 뮤추얼 펀드에 대한 개념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져 있는 202 버전이 있습니다. 게임 방법은요, 이 작은 트랙에서 큰 트랙으로 넘어가고 본인이 어떤 부자의 삶에 대해서 꿈을 실현을 하게 되면은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게임인데요. 실제 재테크 교육이라는 곳과 뭐 세미나장을 가게 되면 이 게임, 캐시플로우라는 게임을 실제로 성인들에게도 많이 시킵니다. 그만큼 좀 많은 전문적인 좀 교육을 좀 배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선 게임에 대한 좀 특징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작은 트랙과 큰 트랙이 나눠진다고 했어요. 작은 트랙이라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장의 삶을 재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되기도 하겠죠. 자녀의 출산이 생겨서 고정 지출이 더 늘어나거나 혹은 뭐 정리해고와 같은 이런 다양한 일들을 이 작은 트랙에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트랙에서는 금융소득을 늘려나가는 것이 핵심인데요. 작은 트랙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총 지출 금액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 작은 트랙에서 이큰 트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임이에요. 큰 트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바로 부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자는 거래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주식 옵션 이런 거 하는 이런 장 거래를 떠나서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트랙에서 큰 트랙으로 넘어오고 이큰 트랙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각자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쓸수 있는 하나의 A4 용지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익과 지출, 그리고 내 자산이 얼마이며 부채는 얼마인지를 내가 상세히 다 기록을 합니다. 즉,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업 정보를 분석을 할때 이런 재무제표라는 것을 우리가 읽잖아요. 각자의 개개인마다 이렇게 본인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살기도 막막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의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획적으로 본인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사는데 빨리 다가갈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재무제표를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회계 감사자가 되면서 옆에 사람들이 이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거짓없이 잘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고요. 또 각자의 플레이어마다 각자의 직업을 선택합니다. 나는 선생님 할래. 나는 회계사 할래. 이렇게 각자의 직업을 선택을 하고 또 본인의 꿈들을 고릅니다.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거나 혹은 게임을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를 충족시키면 이기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보드판이에요.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는 작은 트랙, 직장인의 삶을 표현한 곳. 그리고 여기 있는 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큰 트랙인데요. 바로 부자의 삶을 달리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트랙 안에는 기회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기회의 카드에는 큰 기회가 있고요. 작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큰 기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구입한다든지 갑자기 이제 어떤 대박을 낼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이고, 작은 기회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들은 언제든지 나는 이건 지금 현재는 할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 기회는 포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임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작은 트랙에서 큰 트랙으로 가고, 큰 트랙에서 나의 꿈을 이루거나 남들보다 더 빠르게 꿈을 이룬다면은 이기게 되는 게임이라는 거. 재밌겠죠? 자,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됨으로써 작성 능력에 대해서 깨우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금 흐름의 변화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다양한 뭐 주식과 펀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 이자가 갑자기 급등했다.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본인의 재무제표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겠죠? 한 번씩은 꼭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고요. 자, 앞에 있는 게임이 좀 어려웠다면 이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노폴리라는 게임은 부루마블과 좀 흡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보드판입니다. 부루마블처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숫자만큼 말을 옮겨요. 근데 항상 걸린 땅으로 내가 이동을 하면은 부루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노폴리라는 게임에서는 무조건 그 땅을 사거나 경매로 그 부동산을 거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승리 요건은 같은 색깔의 땅을 모두 구입을 하게 되면 이기게 되는 게임인데요. 부루마블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부동산과 재산 거래를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협상이라는 것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협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결국 이 게임은요, 내가 어떤 땅이 남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게 되는데, 그 통행료를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도 그거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최후에 남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라고 이해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잼트레이더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어린이 경제 교육을 위해서 매우 활발하게 자녀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판은요, 플레이어가 여기 세 명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파란색 카드와 빨간색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세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레이더 판이에요. 여기서 이제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초록색 카드에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매 판마다 이게 카드들을 다 오픈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격을 적어 놓습니다. 빨간색 보석은 100골드, 파란색은 80골드, 노란색 보석은 40골드. 이런 식으로 시세가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여기 있는 시장 카드에서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색 카드는 경매 카드인데요. 이 경매 카드를 통해서 내가 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매 카드가 하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는 여기에 있는 이벤트 카드 두 장과 보석 세 개, 그리고 주사위를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이 기회, 이 카드를, 경매 카드를 내놔요. 그러면 누군가는 플레이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플레이어들이 이 카드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한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이 카드를 통해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벤트 카드들이 있죠. 빨간색 카드. 자, 빨간색 카드는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카드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보석의 시세의 두 배를 쳐준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100골드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벤트 카드를 써. 그럼 곱하기 2배. 그러면은 200골드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벤트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룰을 통해서 이제 경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선부터 이제 하나씩 카드가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석의 시세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보너스 카드들을 살펴보면서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낙찰이 되면은 은행에서 해당 금액만큼 경매 카드와 표시된 보석들을 다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플레이어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값들이 나오느냐, 그게 이제 게임의 승권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정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보석 있죠? 이거를 하나당 20골드씩 치고요. 그리고 이벤트 카드도 마찬가지로 하나당 20골드에 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석이 뭐 10개다. 그러면은 총 200골드가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골드의 숫자가 가장 큰 플레이어가 이기게 되는 게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